안녕하십니까. 헤어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 뭘 배웠습니까? 영어들 배웠죠. 헤어옵션 매도 영어들. 좀 어려울, 가장 뭐 주식만 하시다가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아마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먹이 상해서 좀 가끔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장기침을 할 수 있는데 좀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드리는 건데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될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모르는 게 많아요. 물어보시고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곳에 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해 물어보십시오. 일단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하기 전에 오늘 강의 제목은 일단 뭐 HTS 사용법과 옵션 매도 따라하기입니다. 또 이 부분을 실은 다음 강좌에 하려는데 이제 시청자 분들이 이걸 먼저 옵션 매도 하는 방법부터 알려달라라는 말이 많아서 이건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몇 가지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월물, 모든 선물과 옵션은 월물이 있다 했습니다. 선물은 뭐 지수 같은 경우 3월, 6월, 9월, 12월 또 어떤 경우는 매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옵션은 모든 옵션은 매달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모든 옵션은 선물을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추정하는 선물이 기초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행사가격, 모든 옵션은 행사가격이 존재합니다. 각 종목별로 원유는 원유, 옥수수는 옥수수, S&P는 S&P대로 다 행사가격이 다릅니다. 구성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증거금입니다. 오늘 요 증거금에 대해서 약간 더 추가 설명을 하고 따라하기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옵션 매도, 매수가 아니라 매도 증거금입니다.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 이제 신규자가 옵션 매도를 하고 싶을 때 옵션 매도하고 싶을 때 국내의 경우와 해외의 경우입니다. 신규자가 처음으로 이제 옵션 매도하고 싶어요 라는 회원이 코스피 옵션을 하고 싶을 때 지금 이게 약간 달라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데 보통 사전 교육 10시간에서 20시간 사전 교육도 있고 또 여기에 추가로 모의 투자도 있습니다. 모의 투자. 그 다음에 옵션 매도하려면 1년간의 숙련 기간 거쳐야 됩니다. 곧바로 옵션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본 예탁금도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씩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대략 큰 그림입니다. 기존에 최근에 옵션 매도를 코스피 옵션 매도를 해온 분은 상관없어요. 큰 걸림돌이 안 되는데 신규로 우리 코스피 옵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필요 조건들이 많습니다. 1년간 기다려야 돼요. 당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옵션 매도는 신규자 해외 옵션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장 오늘 개설해서 오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외하고 국내가.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유형에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선물 증거금 체제가 있고 또 하나 보면 스팬 증거금 체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옵션을 매도한다 그러면 옵션 매도는 상대적으로 증권사에서 좀 자금 많이 담보 형식으로 잡아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 증거금, 자, 선물은 상당히 비쌉니다. 요 원유 선물만 해도 한 5,000달러, 6,000달러, 옥수수 선물만 해도 한
1,500달러, 2,000달러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700달러 그 정도였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1,500달러 될 겁니다. 뭐 천연가스 선물도 2,000달러 정도 되고. 그런데 옵션 매도를 하는데 어떤 행사가의 옵션을 매도 진입하더라도 행사가, 예를 들어서 원유가 현재 70달러인데 뭐 80달러, 90달러 이런 행사가들,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90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증거금이 싸야 됩니다. 작게 들어야 되는데 80을 공략하든 90을 공략하든 선물과 같은 금액을 요구해요. 이게 선물 증거금 체제예요. 그런데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금이 많아 정말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선물 증거금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진입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진입 몇 개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다 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정말 보수적일 때. 그런데 귀향하려면 우리는 뭐야? 스팬 증거금, 일명 뭐 합성 증거금이란 우리 용어로 씁니다. 귀향이면 이걸로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스팬 증거금으로. 그럼 스팬 증거금은 뭐냐? 행사가별로 증거금이 달라요. 아까 또 원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가 현재 70달러야. 그런데 50달러는 한 달 후에 또 두 달 후에 안 떨어질 것 같아. 또는 60달러, 누군가는 60달러까지는 절대 한 달 후에 하락하지 않을 것 생각하고, 누구는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70달러야. 60달러 떨어진다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5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게 더 안전할까요? 5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는다가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거금이 60달러보다 행사가 50달러가 더 저렴해요. 행사가별로 증거금이 달라요. 등가에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등가격, 70달러가 등가격입니다. 등가격에서 먼 외가로 갈수록 60달러, 50달러 또는 80달러에서 90달러, 요 먼 외가로 갈수록, 먼 외가로 갈수록 증거금이 줄어들어요. 왜? 더 안전하기 때문에. 확률상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양매도나, 아직 양매도 안 배웠습니다만은 양매도나 스프레드 진입 시 증거금이 상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원유가 70달러예요. 그런데 절대 두 달 후에 90달러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 또 어떤, 또 동시에 50달러까지도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 20포인트짜리, 20 정도 이렇게 차이. 90달러까지 오지 않을 거다. 이걸 콜옵션 매도라 그럽니다. 50달러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푸드옵션 매도라는 용어로 써요. 두 개를 동시에 진입한다 그래요. 이게 양매도입니다. 그럴 경우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증거금이 적게 듭니다. 또 스프레드는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매수하고 매도를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증거금이 상쇄돼요. 자, 우리가 왜 이게 적은 증거금, 스팬 증거금을 해야 되느냐. 귀향이면 같은 우리가 수익을 바라더라도 적은 자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남의 자금은 활용할 게 놔두고. 그러니까 자, 총 자금의 30% 혹은 40%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요 스팬 증거금이 가능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증거금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선물 증거금만을 요구해요. 또 스팬 증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또 대부분의 증권사는 스팬 증거금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고객이 자 전화해서 저 스팬 증거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다 선물 증거금으로 고정시켜놔요. 직접 전화해서 저 스팬 증거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증권사에서 스팬 증거금 적용해 줍니다. 그만큼 스팬 증거금이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스팸 증거금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사는 좀 꺼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해외 옵션 매도 거래를 위한 HT 사용법과 해외 옵션 매도 따라하기입니다. 지금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 진입과 청산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콜, 풋 많아서 질문을 들어옵니다. 먼저 요 HT 사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요 국내에서 옵션 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또 여건이 다 다르고, 그래서 신중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DB금융투자입니다. 이거 말고도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있고, 뭐 키움도 있고, 지금 몇 군데 한투하고 KB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종목 면에서는 이베스트가 많아요. 오히려 DB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개수는 몇 개 더 많은데, 제가 왜 DB금융투자를 설명하느냐, 나중에 오늘 설명할 건데, 증거금 계산기란 게 있어요. 요 하나 때문에 제가 요 DB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DB 홍보 아닙니다. 요 이베스트, 만약에 이베스트에서 증거금 계산기를 만들면 저는 이베스트 갈 겁니다. 왜? 종목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증거금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위에 거 하나 보충 설명하면, 요 스팸 증거금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게 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A라는 증권사는 똑같은 스팸 증거금인데 1000달러를 요구하는데, B라는 증권사는 똑같은 스팸 증거금인데 600달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같은 스팸 증거금을 해서 동일한 거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코스피 옵션도 증권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옵션 매도할 때 증거금이. 그래서 증권사 선정이 중요해요. 또 국내에서는 증권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자, 먼저 요약만 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주식 선물 옵션에 마우스를 갖다 댄다. 그 다음에 HTS 다운로드 및 안내를 클릭하고 뭐 해피콜 글로벌 다운받기를 해서 설치합니다. 실은 이런 과정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회원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콜센터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실은 이걸 뭐 쓸까 말까 했었는데, 기왕 하는 거 하나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서 해서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뭐 HTS 다운로드 및 안내 클릭. 먼저 주식 선물 옵션 창을 클릭하면 요 왼쪽에 해외 선물 옵션에서 요 HTS 다운로드 및 안내를 클릭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해피 플러스 글로벌, 이게 해외 선물 옵션 할 수 있는 HTS입니다. 이걸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뭐 이런 로그인 하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개설하고 콜센터 문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 이제 준비했어요. 로그인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건 투자자별로 다 좀씩 다르는데, 오히려 저도 약해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오히려 뭐 잘하신 분들은,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더 꼭 내 체제에 말,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말고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세팅할 겁니다. 상단 메뉴에서 투자 정보, 여기 투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여기서 또 종합 차트가 있어요. 종합 차트를 클릭해서 먼저 차트를 띄우는 거예요. 이제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트를 이제 여기다 마우스 대고
잡아당기고 마우스도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저는 바탕에 차트를 띄웁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원유로 한번 원유 선물로 봐볼게요.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종목 안내창이 뜹니다. 이게 떠요. 여기서 종목 안내창에서 해외 선물, 오른쪽에 해외 선물이 있고 해외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해외 선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클릭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원유 차트를 띄고 싶습니다. 그럼 에너지 클릭해서 여기 두 번째가 크루드 오일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옵션 매도 하는 거. 크루드 오일, 자, 8월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크루드 오일 8월물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8월물 선물 일봉 차트가 지금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자, 현재 8월물 선물이 59.3일입니다. 제가 이 조사할 당시 요 59.3일이면 이 정도입니다. 요 60이니까. 정확히 날짜는 안 적어 놨는데 59.3일 정도에 제가 조사한 겁니다. 자, 이때 절대 요 원유 선물이 7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콜옵션 행사가 75를 진입한다고 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8월물 콜옵션 행사가 75 가격과 잔존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좀 옵션 매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현재 원유가 지금 59.330달러입니다. 요 조사할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65달러, 요거 70달러, 75달러, 75달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8월물 옵션을 진입했다고 가정합시다. 8월물 옵션이면 언제 끝나냐면 7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끝납니다. 그럼 지금 딱 거의 7월이 한 달 좀 덜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덜 남았어요. 근데 75달러 안 된다고 콜 옵션 매도를 진입했다고 합시다. 그 이제 요 옵션 매도 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마무리에 요 현재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종합 주문, 여기서 다시 종합 주문 창을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종합 주문 원창이 나타나요. 종합 주문 원창도 있고 종합 주문 투창도 있고 저는 주로 종합 주문 원창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요 모양이 다시 뜹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종목 안내창을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콜옵션 행사가 75, 콜옵션 매도입니다. 종목 안내창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왼쪽이 콜옵션, 오른쪽이 풋옵션입니다. 요 행사 가격에서 75, 이게 좀 희미한데 75입니다. 행사가 75, 콜옵션, 여기가 이제 8월물입니다. 8월물 여기를 딱 클릭하면 이제 종합 주문 원창에 요 옵션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나와요. 대략 가격이 뭐 0.45 정도? 44 정도? 44에서 45 정도. 즉, 440달러에서 450달러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0.45에 진입하고 싶다. 그럼 0.45를 클릭하고 또는 0.44에 클릭 0.44에 440달러의 수익을 바라고서 자, 요 어디죠? 75달러 행사가 콜옵션 75달러 즉 75달러까지는 절대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44달러에 0.44에 매도 주문을 클릭합니다. 여기 매도를 눌러가지고 여기 매수 있고 매도 있습니다. 매도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매도 주문을 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주식은 매수만 해봤잖아요. 매도는 안 해봤잖아. 청산 외에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 주식은 매수만 하다 보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여기가 매수 있고 매도 있는데 매수 눌리고 그러면 매수 주문을 눌러버린다고. 이게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옵션 매도 처음 진입은 매도 주문입니다. 매수 주문이 아니에요.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아, 전문가님. 내가 지금 매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매도를 할 수 있냐고. 옵션 매도 다르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매도 진입을 해요. 처음부터. 매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거. 진입 전 뭐 한다? 증거금을 확인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자, 제가 1강에서 2강에서 눈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 했어요. 수익률을 알고. 그러면 내가 아까 70, 행사가 75가 안 될 거야. 자, 지금 50, 60달러인데 절대 75달러까지 안 될 거야 라고 75를 타켓 삼아서 콜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그때 대략 440달러를 목표로 진입했어요. 그런데 그 440달러를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증거금을 얼마 납부해야 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요 증거금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 내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해야 되지? 투입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DB는 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DB를 이용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증거금 계산기. 요 상단 메뉴 체결 손익에서 보면 아래 이제 증거금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이걸 활용 잘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등장해요. 요. 그래서 그럴 때 요 동그라미 친 곳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제 종목을 다시 요 종목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매도하고 싶은 게 뭐에 나와 있어요? 원유 에너지에서 원유 해외 옵션 에너지에서 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행사 가격 75 8월물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좀 글씨가 작습니까? 콜옵션 행사가 75. 요 C가 콜입니다. 콜옵션 행사가 75 이제 종목이 나옵니다. 행사가 나오고 그러면 옆에 B하고 이렇게 S라는 게 있어요. B하고 S 표시된 부분이 뭐냐? B는 바잉 매수고 S는 셀링입니다. 매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매도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S하고 B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S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량은 우리가 이제 하나만 조사하면 되니까 수량에다가 1로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시면 증거금 가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과정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행사가 원유 콜옵션 행사가 8월물 75를 콜옵션 매도 진입할 때 증거금이 얼마 되느냐라는 걸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 유지 증거금이 있고 위탁 증거금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더 높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 증거금은 1,434달러. 위탁 증거금은 1,577달러.
여기서 더 높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440달러 원유가 8월 한 7월 17일 정도까지 원유가 75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440달러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더라? 1577달러가 필요하더라. 근데 증거금 계산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 매도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아마 반복해서 들으면 금방 숙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데 있었죠. 그래프만 볼게요, 한번.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요, 현재 그 당시에 자 59.30달러 정도 됐어요. 지금 코스 원유 선물이 얼마냐? 대략 방금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조사해 본 결과 8월물 선물이 얼마 정도? 73.3 정도 돼요. 자, 얼마 올랐습니까? 69, 70, 14, 15 정도 올랐죠. 선물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75달러 얼마 0.44에 진입했어요. 44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으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물이 59달러에서 73달러까지 거의 1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럼 옵션도 엄청 올라가질 거 아니에요. 거의 뭐 14포인트 뭐 14.44?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격이 얼마냐? 방금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1.24.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요. 선물이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옵션 매도자가 손절을 안 하고 있으면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 상승분에 비해서 옵션의 손실분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의 매력이에요. 그냥 들고 있어도 큰 손실이 안 났다는 거. 또 나중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따라하는 거 대충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자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증권사가 모의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거래를 직접 한번 매수와 매도 실수하지 않으면서 매수호가창, 매도호가창 보면서 주문 누를 때 매도 주문을 확실하게 누르는 연습, 그다음에 증거금 확인하는 연습, 이게 증거금을 확인할 증권사가 한 곳뿐이니까 현재로서는 연습해 보면서 직접 해보십시오. 실전 안 해도 됩니다. 모의 투자로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좀 머리 아파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옵션 가격에 관한 겁니다. 대체 옵션 가격은 뭘로 구성이 되느냐? 처음에 계속 제가 1강, 2강, 3강에서 옵션 가격은 그냥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꿈을 찾는 옵션 매수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게 옵션 가격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적 욕구가 생기잖아요. 옵션 가격이 뭐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런 원리 같은 걸 알고 싶어잖아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대략 옵션 매도하면서 아직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과 옵션의 관계. 주인과 개의 관계라는 표현 한번 제가 앞에서 설명했어요. 유명한 뭐 헝가리 투자자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주인과 주식과 가격의 관계입니다. 주식하고 가격의 관계. 주인과 개의 관계를 했어요. 산책할 때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가격이 먼저 튀기도 하고 가격이 나중에 따라가기도 하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과 옵션의 관계.
기본적으로 옵션은 선물을 추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또 집사와 하인의 관계. 하인은 집사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마찬가지로 요 주인과 집사의 관계. 이게 선물과 옵션의 관계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초반부에는 맞아요. 초반부에는 맞아. 후반부에 들어가면 맞잖아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제가 다음 강의 때 준비한 게 제목이 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옵션 가격의 반란이라는 걸로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 말이 요 옵션은 선물을 추정하더라 이 말이 초반부에는 맞아.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안 맞아. 이게 이제 요 좀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 선물 옵션 교재를 보면 옵션은 옵션 가격은 선물이 오르면 옵션 가격은 오르고 선물이 하락하면 옵션 가격은 하락한다라고만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매수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옵션 매도자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옵션 가격이 뭐다? 허황된 꿈을 꾸는 옵션 매수자가 매수자 반대편에서 옵션 그 꿈을 빼앗는 자가 옵션 매도자랬습니다. 그 옵션 가격을 빼앗는 거예요. 자, 옵션 매수자 반대편 누가 있더라? 옵션 매도자. 옵션 매수자는 누구더라? 허황된 꿈에 부푼 사람들. 지금 원유가 7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갈 거라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뭐 원유가 현재 70달러인데 3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 왜? 한번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회 되면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물건이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느냐. 원유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격입니다. 이런 향수 때문에 현재 70달러인데 운이 좋으면 30달러까지 금방 내려올 거야 라고 꿈에 부푼 자가 옵션 매수자예요. 옵션 가격은 거기에 기꺼이 지불하는 옵션 매수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자, 옵션 가격의 구성입니다. 제목이 좀 머리 아플 겁니다.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졌다. 시간? 시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첫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옵션 매도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비유법 비유한 거 생각납니까? 뜨거운 날에 얼음 덩어리. 지금 여름에 한 운동장에 깔려 있는 뜨거운 날에 얼음 덩어리. 또 좀 상황이 안 좋아. 차가운 겨울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 덩어리. 시간은 걸리지만 다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안개, 새벽 안개. 낮이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지금 시간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재 가치란 말은 어떤 책은 행사 가치란 용어도 쓰고 본질 가치란 용어도 써요. 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입니다. 옵션 가격은 이렇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 가치더라. 여기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또 옵션 공부할 때 뭐 델타, 감마, 세타로 이런 뭐 그리스 용어들 알면 좋겠지만 이런 복잡한 용어를 안다고 해서 옵션 매도 잘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실은 이론적으로 옵션 매도, 옵션 가격 구성은 뭐 변동성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짬뽕 돼 있어요. 실은 대형 컴퓨터라도 계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옵션 가격은. 그냥 우리는 그냥 호가창에 나오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좀 여담으로 옵션 가격 모형 만드는 뭐 블랙숄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990년대인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 옵션 가격 이론 산출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기자가 질문해요. 아, 교수님, 그럼 노벨상 받은 그 상금을 옵션에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옵션 가격 모델을 만든 분이 옵션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사놓고 묻어둘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옵션 가격은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옵션 가격은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꿈에 부푼 옵션 매수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옵션 가격을 옵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호가창에 나타나는 가격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옵션 가격은 뭐다? 꿈에 부푼 옵션 매수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현재 원유가 7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3개월 후에 갈 거야 라는 옵션 매수자가 있어요. 그 양반 그분은 100달러 정도 투입해서 혹시라도 이게 110달러까지 되면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냥 100달러는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꿈에 부푼 옵션 매수자가 이 가격이 옵션 매수 가격입니다. 옵션 가격입니다. 요 현재 호가창에 뭐냐 7월물 원유 선물 콜옵션 80입니다. 지금 7월물 있습니다. 7월물 원유 행사가 80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씨가 자 N이 7월물 원유 콜옵션 매수호가 매도호가 0.38 정도 0.39 정도 형성돼 있죠. 그런데 7월물 옵션은 언제 끝나냐면 6월 한 15일에서 17일 정도에 끝납니다.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진입했을 때 자 현재 원유 7월물 가격이 그 당시에 언제냐 60.7달러였습니다. 대략 3개월 후 정확히 83일 제가 조사한 날입니다. 80달러까지 반드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옵션 매수자가 있어요. 이분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옵션 가격입니다. 대략 380에서 390달러 제가 조사한 날짜가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옵션은 꽝이 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왜?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올라서 73달러예요. 원유가. 80달러 못 왔어요. 다 꽝 되는 거야. 83일 지났는데 그냥 처음에 요 390달러 진입했다. 옵션 매도자는 그대로 390달러 버는 것이고 옵션 매수자는 390달러 그냥 그대로 날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 옵션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가격은 요 380달러 혹은 390달러는 뭐냐?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꽝이 될 것을 각오하고 80달러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라는 꽝이 될 것을 각오하고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이때 옵션 매도자는 조용히 옵션 매수자 반대편에서 그냥 매도만 실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요 보시면 6월 22일 제가 며칠 전에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현재 73.7이에요. 8월물 옵션입니다. 8월물. 근데 아까 7월물은 7월물 선물인데 7월물 선물이 좀 사라졌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8월물로 그 큰 차이가 안 나니까 8월물로 보면 요 80은 올라온 적이 없어요. 원유 선물이. 그래서 7월물 행사가 80은 꽝이 된 겁니다. 3개월 후에 83일 후에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재 가치 행사 가치 한번 들어와서 행사 가치란 뭐냐 그 용어만 잠깐 설명할게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콜옵션이 뭐냐, 풋옵션이 뭐냐라는 개념 설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냥 권리 행사라 그래요. 그냥 잠깐 설명하면 콜옵션 매수자는 선물을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가치는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요 중요한 건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는 프리미엄에서 즉 옵션 가격에서 행사 가치를 뺀 금액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옵션 가격 중 행사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옵션 가격은 즉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행사 가치와 시간 가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요 행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설명했죠. 기초 자산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겁니다. 잠깐 하나 예를 설명 드릴게요. 시간 가치는 그럼 거꾸로 요 시간 가치는 이걸 넘어가면 옵션 가격에서 행사 가치 뺀 것이겠죠. 요 행사 가치 구하는 것만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행사 가치는 등가격과 외가격에서는 외가격은 제로입니다. 깊은 내가격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원유가 70달러예요. 콜옵션 경우입니다. 콜옵션 경우 72달러, 72달러 이쪽은 외가격입니다. 69달러, 68달러는 내가격입니다. 70을 등가격으로 표시하면 행사 가치는 등가격과 외가격에서는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 오직 이때는 뭐만 있냐. 시간 가치만 있는 거야. 시간 가치만. 깊은 내가격. 일이 들어올수록 행사 가치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시간 가치는 뭐냐. 만기일 이전에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들고 그냥 아래 거. 따라서 이익을 얻을 기대치가 클수록 시간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시간 가치는 큽니다. 또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가치는 감소해요. 또 시간 가치는 등가격일 때 최고가 되고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해요. 깊은 내가격에서는 프리미엄의 대부분이 행사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는 없고 깊은 외가격에서는 행사 가치는 없고 외가격의 옵션도 시간 가치가 있긴 있지만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설명해 볼까요? 자. 현재 원유가 자 70이라고 했습니다. 요 80달러, 90달러 이쪽이 지금 무슨 가격? 외가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0달러, 50달러 콜옵션 기준입니다. 콜옵션 기준으로 이쪽이 지금 내가격입니다. 요 시간 가치는 중요한 게 요 시간 가치니까 등가격일 때 등가격 70이 등가격 등가격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요 멀어질수록 시간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것도 감소, 이쪽에서 감소하고 깊은 외가격 이쪽입니다. 깊은 외가격에서 등가격에서 최대가 되고 시간 가치는 위로 갈수록 시간 가치도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앞부분 설명 이게 뭐냐.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시간 가치가 크다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8월물이 언제 끝나냐. 7월 한 15일경에 또 17일경에 9월물이 뭐 8월 17일경에 10월물이 9월 17일경에 자, 지금 똑같이 원유가 대략 73입니다. 그런데 90달러 안 될 것이다. 행사가 콜옵션 90달러 가격이 8월물은 예를 든 겁니다. 한 30달러야. 그러면 9월물은 40달러, 10월물은 50달러.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90달러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더 커진 거야.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커요.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8월 물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러면 90달러 될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옵션 매도자는 뭐 한다? 시간을 먹고 산다 했습니다. 요 시간 가치를 먹고 살아요. 지금 제가 6월 13일 날 조사한 건데 원유 선물이 이게 23일입니다. 6월 23일? 29 정도 될 겁니다. 13시 조사한 건데 대략 원유 선물, 8월 선물이 이런데 보십시오. 이게 대략 등 가격입니다. 등 가격인데도 가격이 이래요. 엄청나요. 행사가 100, 7월 한 17일 날 끝나는데 행사가 100, 30달러 같이 줍니다. 30달러. 자, 그냥 자금이 좀 들겠습니다만 30달러, 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남, 17일, 20일 정도 남았을 때 지금 73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쉽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요 30달러도 작은 거 아닙니다. 30달러도. 그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탐피 죽는다 그래요.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총도 쏘지 않고 탐피만 주워서 고음상에 파는 겁니다. 이게 탐피 전략, 그러면 탐피 전략. 탐피만 주워서 그냥 팔자. 총 쏘지 말고. 이게 옵션 매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원래 이제 요 이것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행사 가치는 아까 기초 자산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거라 했습니다. 기초 자산 가격은 아까 현재 원유 선물이 8월 물이 73.7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행사가 73을 뺀 게 이게 0.72가 행사 가격. 자, 현재 원유 8월 물 선물 가격이 73.72일 때 원유 8월 물 콜옵션 행사가 73의 가격이 얼마냐? 2.54에 형성돼 있어. 요 2.54 중에서 행사 가치는 행사 가격은 행사 가치는 0.7이고 나머지가 시간 가치입니다. 나머지가 우리는 요 시간 가치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오늘 좀 행사 가치란 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옵션은 시간 가치를 먹고 사는구나. 옵션 매도자들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강의를 할 때 옵션 가격의 반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좀 계속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변화 추이를 보면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자 배운 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증거금 잠깐 설명했습니다. 증거금은 스펜 증거금 가능한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은 자금으로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을 얻더라도 스펜 증거금은 내 자금을 덜 활용해서 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하는 방법, 옵션 매수자가 또 매도자가 초보자가 실수하는 건 뭐냐? 매수 버튼하고 매도 버튼을 잘못 눌러요. 주식만 해보신 분들은 옵션 주식 처음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하잖아요. 근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매도 주문을 누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혼동이 되는데 처음부터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청산할 때 거꾸로 매수 진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게 옵션의 가격, 시간 가치와 행사 가치.
뭐 본질 가치를 있습니다. 이걸 배웠는데 우리는 뭔다? 요 시간 가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옵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 여름날에 뜨거운 얼음 덩어리, 추운 겨울날, 또 아침 안개처럼 다 녹잖아요. 요 시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항상 마지막 멘트 하는 말입니다. 하단에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또 문자 샵 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안내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에 뵙겠습니다.